예, 그 다음에 있는 단어 봅시다. assiduous요. 많이 봤었죠? SID. 앉는 거예요. 그러면 assiduous는요, 어떤 일을 딱 주면은 그 일에 앉아서 일만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근면한 성실한 assiduous. 나중에 이 단어가 또 뭐로 변하면 SED도 똑같은 어원이에요. sedan, 앉다, 세단, 중형 세단 같은 거 얘기할 때요. 근데 이 단어도 sedulous라는 단어도 앉아서 일만 하는 거죠. 성실한. assiduous,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아까 예진이 앞에 누구 있었죠? 옮겼어요? 예진이가 얼굴 안 보였었는데, 그쵸? preside. 뭐죠? pre가 앞.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죠. 회의를 이끌다, 회의를 주재하다, 사회보다. 뒤에는 보통 preside over. over라는 전치사 많이 나오니까 over 단어 체크해놓고요. insidious. 그러면 안쪽에, 그쵸?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밑에, 안에 앉아 있어서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음흉한. 나쁜 의미로 쓰이죠? 그의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래쪽에, 안쪽에 앉아 있어서 음흉한, 교활한, 잠행성의. 이거 말고도 뭐 우리가 SID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 굉장히 많죠? 뭐, 똑같은데 자주 하는 게 떠올려 봅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앉아서 회의를 이끄는 프레지던트가 회장이고요. 또, 맨날 똑같은 데 가서 우리가 앉아서 쉬어야죠. 우리가 거주하는 데죠. 뭐라 그래요? reside in, resident, residence. 그것도 side죠. 앉는 것들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SID는 앉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similar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ssimilate는 어떤 걸 자기랑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동화시키다. 동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어서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든 거니까 assimilate 무슨 의미도 있죠? 어떤 소화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하다, 자기 것으로 흡수하다. similar, 비슷한, simile, 직유법이죠? 직유법 말고 또 우리가 뭐 알고 있죠? 은유법은 뭐예요? metaphor. 이게 은유법이죠. metaphor, 은유법. 그 다음에 dissimulate는 같지 않게 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다르게 하다. dis가 away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애랑 똑같이 흉내내는 거 뭐라고 그러죠? simulation, simulate 이런 것도 많이 봤었죠? simulation. 그래서 우리가 뭐 on action, 근데 원래 영어로는 on action이 아니고 그렇죠? simulation action. 그렇죠? Hollywood action이라고 했는데 simulation action이고요. 또 similar, similar가 같은 거 어디 있어요? similarity 이런 것도 똑같은 유사한. 깜짝깜짝 놀래게 졸지 말라는 겁니다. 마이크가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한테 포인트를 주네요. 졸지 말라고. 그 다음에요.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는 것. facsimile. 이런 것도 많이 봤었죠? 그 다음 봅시다. attain. attain도 되게 많이 있어요. attain. hold, take.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at가 어디에 가서 그걸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하다, 성취하다는 거예요. attain. contain은요. 모든 걸 담아두는 거죠? 그렇죠? 안에다 포함하다, 담다.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컨테이너는요. 친한 친구가 얘기해요. 우리 친하니까 나한테 생각하는 거 담아주지 말고 다 얘기해. 여러분 다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부로. 더 이상 친구 안 되죠. 그렇죠? 친하니까 얘기할게. 넌 생긴 게 재수없다. 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두 번째가 자제하다, 억제하다. 세 번째 어떤 의미도 있어요? 걔네가 못 빠져나오게 통제하는 거. 억제하다, 통제하다. 그렇죠? 그래서 담고 있다 포함하다고요. 억누르다 있고요. 한번또더 가면 뭡니까? 그렇죠? 봉쇄하다. 막다, 봉쇄하다는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조지 캐넌이라는 애가 뭡니까? 그렇죠? Foreign Affairs지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소련과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Containment Policy 그래서 뭡니까? X라는 필명으로 Containment Policy인데 이게 포함 정책이 아니고요. 러시아가 더 이상 못 나오게 하는 봉쇄 정책을 취하자. 이게 영어로 Containment Policy입니다. 이렇게 포용하자는 건 Engagement Policy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Engagement Policy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engagement policy를 뭐라고 얘기하죠? policy를 sunshine policy라고 얘기해서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retain.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는 보유하다 간직하다. 그렇죠? 떠올려 봅시다. 이거 했었죠? entertain. 뭐 했었죠? 들어오세요. 꽉 잡아드릴게요. 환대하다, 대접하다. 그렇죠? 길 가다가 어금 모지하고 죽는 거 obtain. 줍다, 획득하다.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 sustain. 지탱하다. 내 가장 중요한 걸로 가지고 있는 거 maintain. 그쵸? 유지하다. 그쵸? tain 들어가는 건 무슨 의미다? abstain. 나를 거기 못 가게 막는 거니까 abstain. abstain from. 자제하다, 절제하다. 그쵸? tain은 다 잡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attenuate, tan. 이게 thin. 약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밑에 나온 것부터 보면요. tenuous. 이게 뭡니까? 약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약한 거 하면요. 그 실이 가늘어지거나 농도 같은 게 희박해지는 게 tenuous예요. 흐려지고, 그쵸, 열 터지고, 이게 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얇은, 가는, 희박한, 중요하지 않은. 그럼, 어테뉴에이트는요, 점점점 가늘어지게, 또는 점점점 농도가 흐려지게 만드는 게 어테뉴에이트의 약화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애가, 그쵸,
꽉 묶여있는데 걔 묶여있는 실을, 줄을, 올가미를 풀어주면서 약하게 걔를 풀어줘요. 그렇죠? extenuate. 죄를 경감시키고 용서하다는 의미를 쓰는 게 extenuate입니다. 됐죠? 10. 어떻게 보면 이 tenure라는 어원하고 나중에 이 ten이 변한 ten, ten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죠? 서로 다른 어원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자가 풀 해자도 있지만 바다 해자도 있고 해로울 해자도 있는 것처럼 어원이 모양이 똑같다고 다 하나의 어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문맥상 다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리뷰트라는 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세요? 트리뷰트 기억납니까? 제가요. 트리뷰트가 원래는 곡물이라는 의미였었는데 요즘에는 찬사, 그렇죠? 칭찬을 올 수 있다고 그랬었죠? attribute A to B. 누가 잘했다고, 누가 잘못했다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할 때 attribute A to B고요. 특히 여러분은 요거 기억해주세요. attribute가 명사를 쓸 때는요. 속성, 특징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attribute 이렇게 읽어서 속성과 특징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게 attribute예요. pay tribute to 누구누구에게 곡물을 바치는 건데 요즘은 뭐예요? 찬사와 찬양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또요. 여기저기 나눠주는 거 뭐 있었죠? 하나씩 가져와 나눠주는 거. good, distribute요. 그 다음에 내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거. 헌신하다, 헌납하다. 뭐예요? contribute, contribution. 이런 것도 같이 했었죠? tribute. 그래서 우리가 주 물줄기로부터 이렇게 갈류가 오는 거 뭐라고 했어요? tributary. tributary 그러면 지류에, 아, 갈류에 따른 지류. 그쵸? 이런 것도 했었고요. available. 원래 bear, bell. 이게 worse. 또는 나중에 보면 strong. 강하다는 뜻이에요. strong.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vailable은요,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느니 이용 가능한. 그리고 제가 이 available은요, 강조하죠. 왜 강조하나 하면은, available은 왜 강조하면 그것 때문에 강조합니다. available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효용이나 용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이걸로 끝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물어봐요. 언어라는 게 communication, 뭘 위한 거죠?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게 언어예요. 의사소통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expression과 남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comprehension 두 개가 있죠. expression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요? 말을 해요. 야, 너 재수없어. 말을 해요. 근데 말할 수 없어. 그럼 어때요? 노트에다 써줘요. 이렇게 써줘. 재수없어, 너. 그걸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말하거나 writing, 써주는 게 있습니다. 이해하는 건, 말한 거 듣는 거, listening. 또 하나는 쓴 거 읽는 거, reading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뭐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읽기, 듣기,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1등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대부분? 듣기가 나와요. 듣기가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뭔데요? 말하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뭐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읽기요. 그럼 네 번째는요? 쓰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 뭐가 중요하지 할 때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그게 중요해서요? 아니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중요성의 판단이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는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의 표현이죠. 박탈감의. 그렇죠? 야, 내가 영어 얼마나 했는데 왜 안 들리는 거야? 남들은 자막 안 보는데 나만 자막 봐야 되고, 저 외국인 말 걸면 말 못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야 되는 그 심정, 막 그런 것들이, 그렇죠? 표출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상대적 박탈감의 표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우, 쓰기는, 그렇죠? 꼴등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 자신감이 있나 보죠? 아니죠. 쓰기는요, 아예 어때요? 박탈감을 느낄 기회조차도 못 가져봤죠? 자기가 장문을 못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저 좌절을 겪어본 써본 적이 없어서요. 내가 영작을 컴포지션을 못한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서. Available 같은 거는요, 정말 잘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저씨 이 동네 버스 다녀요. 영어로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아저씨 이 동네도 알겠고 버스도 알겠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녀요. 다니다를 영어로 뭐라 해야 되나. 그렇죠? Go and come and go.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써야 돼요. 저, is the bus service available in this area? bus service가 available 합니까? 선생님 몇 시에 만나면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3시부터 5시야. 만날 수 있는 시간, meetable time? Your meetable time is 3 to 5? 그런 말 없어요. 그쵸? Your available time. I'm available from 3 to 5. 그쵸? 야, 그 펜 어서 났어? 그쵸? 어서 났어? 났어? 영어로 해봐.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학교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영어로 해봐. 막, 그쵸? 어서 났어? 구할 수 있어? 다 뭐예요? This pen can be available at the campus stationery store.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Available. 굉장히 용례가 많은 거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Evaluation.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겉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평가. Devaluate는 가치를 DE, 아래니까 어때요? 그렇죠? 평가, 절하하는 거. 됐어요? 물론 처음에 단어 외울 때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느낌이라도 살리세요.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완벽한 뉘앙스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단어의 느낌만 잡아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언어학자들 얘기하는요,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는 단어를, 그렇죠? 5라고 봤을 때, 5개로 봤을 때 어떤 비율이 있냐면요, 액티브하게 알고 있는 단어가 1이면은요, 패시브하게 알고 있는 단어가 4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액티브 단어를 늘릴 수는 없어요. 패시브 단어를 늘려야죠. 패시브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말을 하거나 그랬으면 대충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다, 어떤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액티브는요. 그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사하고 쓰고, 그렇죠? 머릿속에 팍팍 돌아서 그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그게 1이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TV토론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말 잘하는 이해는 간다 이러죠. 그렇죠? 네가 거기 앉혀놓고 그 사람 좀 얘기해봐. 그러면 벙어리 되죠. 말 못하죠.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랑 실제로 자기가 말하고 쓸 수 있는 단어는 틀려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액티브한 수준에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패시브한 수준에서도 많이 내기 때문에 느낌만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이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 거다? very, 그렇죠? value 할 때 이 where하고도 똑같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venge, 이 venge는요, venge가 punish예요. 처벌하는 겁니다. 그럼 avenge, 누구누구를 처벌하는 거니까 복수하는 거. vengeance, 복수. 또 뭐 있어요? revenge, 다시 복수하는 거죠. 다시 복수하는 거. 그게 revenge, avenge, revenge. 수거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죠? 걔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때린 놈을 다시 때려버리는 거. retaliate, retaliate. 또는 또 뭐 있죠? 수거로는 get even ways. even이 뭐야? 똑같아지는 겁니다. 걔하고 나하고. 그렇죠?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get evened이나 avenge revenge가, 그렇죠? 복수라면은 복수가 복수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복수는 복수를 낳지 않아요. 왜? 복수는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걔를 복수하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만 때리면 되죠. 그런데 와서 한 대 때리지 않냐? 한 대 때리고, 열받아. 한 대 맞아라. 때리고 오니까는 거의 어때요? 걔가 또 이거는 this is not even.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똑같지 않아. 그 두 대 맞으니까 왜 한 대 때도 두 대 때린 거야? 와서 또 와요. 그렇죠? 또 얘를 두 대를 때리고 또 끝이 않죠. 너 때문에 따라오기가 힘들었잖아. 한 대 더 맞아라. 또 때리고 가니까. 그렇죠? 자꾸 복수에 복수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복수만 하면 어때요? 그렇죠? 복수가 복수를 낳지 않아요. 그렇죠? 제 친구 그런 애가 있었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아직도 실명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데 민관식이라는 친구인데 키가 정말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하도 체격이 좋으니까 그 육상 선생님이 스카우트를 했어요. 체육 시간 눈여보고 있다. 너는 안 되면 머리를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나? 너 운동해라. 너 운동. 네 체격이면 운동으로는 정말 좋다고. 단거리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그 정도 같아. 중장거리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해서 그 육상부로 특채서 육상부를 시켰습니다. 중장거리 1800m인가 뭐 저 그런 걸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회 나갔죠? 워낙 정체가 좋으니까 중장거리 가속도 붙으면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걔 응원 갔다가 학교에서 뭐 시대회인가 도대 그 나갔다가 응원하러 갔던 애들이 챔피언 죽는 줄 알았대죠? 학교 망신 다 시켰죠. 왜요? 그 너무 그 프레셔 압력을 준 거야. 한테. 야 여기서 욕만 웃으면 네가 저 메달 딸 수 있고 그러면 고등학교도 그냥 갈 수 있고 공부 안 하고 이거 진짜 중요한 시합이다 시합이다. 야 어떻게 했어요? 중장거리인데요. 땅 하자마자 혼자 100m 뛰었죠? 혼자 전력 쓰셔서 막 혼자 막 그쵸? 애들 패스 줘야 돼. 지만 치고 나간 겁니다. 그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코스 반바퀴 뛰고 쓰러졌죠. 힘들어서. 그래서 탈락했죠. 중간에. 그쵸? 패스 줘도 못하고 너무 그쵸? 그 압박감 때문에 뛰어가지고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 친구 졸업할 때까지 별명이 반바퀴였어요. 그쵸? 학교에서 야 반바퀴다. 반바퀴였어. 그때 처음 알았죠. 야 운동도 머리가 안 되면 불가능하구나. 운동도 뭐, 어떻게 그 페이스 조절 못하고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 감독이 처음에 되게 당황했대요, 그쵸? 애들 다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 좋아하는데, 혼자서 그냥 막 치고 나가서, 혼자서 전력 질 줄 아는 이 중간에 쓰러지더래요. 지쳐서. 봅시다. VER. 이게 들어가면 true. 진실한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거. 사실과 진실을 단언하다. 단언하다. 그쵸? 그 다음에 verdict라는 단어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verdict, 평결이라는 단어예요. 평결. 이 평결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인데요. 이거 설명했었나 안 했었죠? 할 게 진짜 많네요.
한번 그냥 그 제가 이렇게 자꾸 단어 verdict 편결 외우세요. 그러면 혼자 외우는 거랑 차이 없죠. 그래서 자꾸 링크를 걸자는 겁니다. verdict라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국가 권력은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입법, 행정, 사법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국가 권력은 뭐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대요. 입법부의 국회 누가 구성하죠? 누가 뽑아요? 국회는 국민이 뽑아주죠. 맞네요. 입법부의 권리에 그렇죠? 권력의 핵심은 바로 누구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 맞네요. 행정부 그렇죠? 누가 그 모든 행정부를 좌지우지하죠? 대통령. 대통령 누가 뽑죠? 국민이 뽑죠. 그러면 행정부의 행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왔네요. 하나 더 권력 있는 게 뭐죠? 사법부, 사법권. 사법권, 그렇죠? 누가 행사하죠? 판사들이 행사하죠. 판사 누가 뽑죠? 여러분이 뽑았어요? 지가 고시원 가서 공부하고 로스쿨 다녀가지고 된 거죠? 우리가 안 뽑았어요. 그러면 사법권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때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아니네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구에서는 이 사법권이 가지고 있는 주권재민,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두죠. 즉, 일반적인 수사 과정부터 모든 재판 과정을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을 한 명이나 여러 명을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모든 정보를 주면 그 사람, 평균적인 국민들이 뭘 판단할 수 있다? Guilty, not guilty 여부는 적어도 저놈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모든 그 사법권의 권한까지도 누가 준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심원단이 내릴 판결은 배심원 대표가 마지막에 뭐합니까? 평결을 내릴 때 he is guilty, 유죄입니다. he is not guilty, 거기까지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결을 우리가 영어로 verdict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심원단이 guilty라고 판단했으면 그 정도 범죄에 대해서 몇 년형을 살려야 될지 그렇죠? 어떤 형량을 부과해야 될지 이거는 권력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건 굉장히 기술적인 거죠. 그거는 기술자인 누가요? 판사들이 구체적인 형량을 때리는 거고요. verdict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그 합리적인 제도죠. 국민의 권리를 포함시키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원제 했다면서요. 요즘에. 조금 는다면서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건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요? 이 배심원을 완전히 그 뭡니까? 그 범죄 세력이나 그쵸? 소송 당사자별로 인슐레이션 시킬 수 없으면은요. 이건 굉장히 큰, 그쵸? 위험과 부조리 같은 거에 노출될 수 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도 배심원들을 매수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겠죠? 막 조폭 형님 들어가 있으면 막 그쵸? 배심원들 가족 인질로 잡고 형님 감옥에 들어가면 니네 가족 몰살이야 막 이러면 배심원 되겠어요? 우리는 판사도 화살 맞는데 그쵸? 그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Verity, 진실, 참, verify, 증명하다, 입증하다. Verisimilitude, 참으로 똑같네. 이거요. 참으로 똑같네. 정말 똑같네. Verisimilitude, 매우 똑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So, VER 들어가면은 다 무슨 뜻이다? 진리와 관련된 단어다. 여러분, 진리와 관련된 단어 이거 말고 뭐 있었죠? Veracious, 그쵸? VER, Veracious, 이런 단어도 진실의, 참의, 이건 또 많이 봤잖아요. Veracious, 그쵸? 서울대 보면은 Veritas Lucemia, 진리가 너희를 Lucemia, 그쵸? 밝혀주리라. 진리와 빛 이렇게 돼 있죠. 서울대 어떻게 돼? 국립 서울 대학. 그다음에 여기 그저 뭐예요? 그 펜이 있고 여기 불빛이 있고 횃불이 있고 해서 여기서 베리타스 그렇죠? 베리타스 이게 진실이란 라틴어고요. 루시미아 루시미아가 빛이란 뜻이죠. 그렇죠? 하도 대물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국립 서울 대학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만들었다. 공산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응? 공산당 약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도 대물 많이 해서요. 원래 그 저거는 응용미술과 단과대 마크였었는데 히트 친 다음에 전체 마크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파트 5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5요. 보세요. Anabolism, ball. 이게 throw, 던지란 뜻이거든요. Ana는요, 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쵸, 위로.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abolism은요, 우리가 뭘 먹었어요. 그쵸, 먹어서 뱃속에 있는데, 이거 뭐예요? 야, 이거 영양부 좋은 거니까는 몸에 써, 갖다가 영양분을 써. 그래서 위쪽으로 다 혈관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게 Anabolism. 이게 동화작용이에요. 근데 던져보니까 어때요? 영양분 다 던지고 나니까 찌꺼기 남았죠. 찌꺼기 남은 야 밑으로 버려. 이거 배설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래로 던지는 게 캐타볼리즘. 그렇죠?
이게 이화작용. 그러니까 소화흡수가 애나볼리즘, 그렇죠? 배설과 배출, 이게 분해가 이화작용. 됐어요? 그러면 이걸 두 개 합쳐서 어쨌든 먹은 거를 영양분으로 분해시키건 몸속으로 동화시키건 아니면 버려버리건 이런 거는 다 다른 걸로 바꾸는 작용. 그게 뭐예요? 다른 걸로 바꾸는 작용이 메타볼리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진대사. 메타가 체인지, 비욘드, 어떤 걸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신, 메타모퍼시스 이런 거 본 적 있었죠. 그럼 메타볼릭 신진대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있으면 영양분은 몸 위쪽으로, 영양 아랜 거는 아래쪽으로 동화와 이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에나크로니즘, 크론, 시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에나는 back, 뒤로, 다시 시대를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나크로니스틱, 에나크로니즘. 야, 이거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저 시대차, 조선시대나 있던 일이지, 저 구석기에나 있던 일이지, 이게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요 단어 논리에서 어떻게 잘 나오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잘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에나크로니즘. 그거는 에나크로니스틱한 거야. 그건 뭐예요? 현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게 에나크로니즘이에요. 크론이 시간인 거예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죠? 싱크로나이즈.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그럼 뭐예요? 여자 뒤에 나와서 동시에 춤도 추고 수영도 하는 거예요? 수중 발레.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크론이 또 시간인 거 어디서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아파왔어요. 크로닉. 만성질환. 크로니코. 연표. 크로놀러지. 연대기학. 그렇죠? 크론이 들어오면 다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이그레스. 아까 했었죠? 그레스가 고, 스텝.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제가요? 워크, 걸어가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다이그레스. 주제로부터 옆으로 벗어나가는 거. 다이그레스. 다이그레시브. 그쵸?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얘기하고 있으면 옆으로 3,000포로 빠지는 거 있죠? 3,000포로 빠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그쵸? 프로그레스 뭐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조심해서 수업하다가 자꾸 다른 단어 설명 자꾸 옆으로 세죠. Digress, 그렇죠? Progress는 앞으로 나아가다. Transgress 아까 했었죠? 그렇죠? 가로질러 가는 거니까 위반하다. Transgression, 위반. 아까 어떤 것도 했었죠? Ingress, 그렇죠? Ingress 뭐였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Egress는 출구. 출구란 단어도 했었죠? 출구. 입구, 출구. 또 어떤 단어 있었죠? Congress, Egress, 그렇죠? Regress. Progress, 우리가 그레스에서 많이 봤던 단어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Dilapidate라는 단어에 Lapid라는 단어 밑줄 치면 이 Lapid가 뭐예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건물을 쭉 보다 보면요. 어떤 건물이 있어요? 겉면에 이렇게 돌로 다 발라놨는데 오래된 건물은 어때요? 새 건물하고 틀리게 겉에는 돌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건물이 황폐하고 낙후된 이게 딜라피데이트예요. 그쵸? 딜라피데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황폐한 거지만 뭐 그 사람이 노쇠한 이거랑은 좀 틀립니다. 그쵸? 건물 같은 게 황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라피데이트. 돌로 쳐 죽이다. 멋있는 단어. 돌로 쳐 죽이다. 그쵸? 돌팔매질하다. 그쵸? 그 다음에 라피디어리. 뭐죠? 돌의. 그런데 보통 이렇게 돌을 관리하는 보석 세공인 보석 전문가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됐어요? 나중에 뭐 레피디파이 돌로 만들다 레피드 이 단어만 아시면 돼요 거의요 그렇죠 레피드에 나오는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미니시 미니 미니 비추시면 돼요 미니가 조그만 거죠 스몰 그래서 어때요 디미니시 점점 감소시키는 게 디미니시죠 디미니시의 명사형이요 디미누션 이렇게 돼요 명사형 디미누션 미니 그렇죠 민스요 잘게 썰다 의미에요 잘게 썰다 근데 이 민스는요 잘게 썰다는 뜻이 1번 뜻이고요. 2번 뜻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보세요. 주목. 머릿속에 연상해야 됩니다. 그 고기를 잘게 썰는 것도 있지만 말을요. 말을 할 때 덩어리로 빵빵빵 하는 게 아니고 잘게 썰어서 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여자들. 어떻게 보이려면. 고상하게 보이려면. 야 병신아 이러면 딱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하면서 입을 조그맣게 벌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려. 그게 민싱 월드예요. 말을 잘게 쓰는 겁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지 말라고 돌려서 얘기하면서 고상한 척 얘기하다. 그게 그 형용사를 보통 우리가 민싱이라고 씁니다. 민싱. 그죠? 고상한 듯이 얘기하는, 말을 돌려서 애둘려서 하는, 이게 잘게 썰어서 하는 표현이에요. 입을 조그맣게 벌리잖아요. 그죠? 그런, 그죠? 저는 이 민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게 떠올라요. 누구죠? 그 여자 배우요. 누구요?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누구? 저 장미예요. 장미. 장미 떨리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허허허 막 이러면서 입도 조금 벌리고 있죠. 그렇죠? 되게 그런 식으로 민싱하게 얘기하죠. 그다음 minutes. 이 minutes란 뜻인데 여러분 시간의 단위에서 가장 작은 게 뭐예요? 푼이에요. 그래서 minutes가 작은 단위란 뜻입니다. 여러분 초도 있는데요. 선생님 왜 푼이 작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하고 관련된 시간은 아마 분이 가장 작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까지 따져서 야, 뭐몇시 만날까요? 11시 반 20초까지 와. 이런 건 아니죠. 5초 늦었어. 이러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관련 있는 시간은 분이 가장 작은 단위죠. 그렇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걸 미세한, 상세한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읽어요? 마이뉴트라는 단어로 있습니다. 마이뉴트 이렇게 읽고요. 하나만 더 쓰세요. 3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의사록. 우리가 회의를 할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어놓은 의사록 회의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니멈, 그렇죠? 작은 거고요. 우리가 이거 말고 또 작은 거 뭐야 지금 있죠? 미니어처, 미니멈,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미니스터라는 단어 알아요? 미니스터? 미니스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작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놈,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나 성직자라는 뜻인데 원래는 작은 놈이라는 의미여서 무슨 의미죠? 종이라는 의미죠. 종, 됐어요? 이것도 제가 왜 얘기해 드리냐면요. 아시면 좋은 내용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옛날에 무슨 독해 보니까는요. 월폴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는데, 국민들이 그를 최초의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부른 거는 그를 조롱하기 위함이었다. 뭔 소리야? 그쵸? 프라임 미니스터는 국무총리잖아요. 총리 수상. 왜 조롱하기 위해? 원래 미니스터가 종이란 뜻이에요. 미니한 사람, 작은 사람, 작은 사람. 그래서, 왜 이게 그런지 작은 사람인데 성직자가 됐나면요. 목사님도 기도할 때 보세요. 주님, 이 어린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종인 거예요, 원래. 그쵸? 성장님, 성직자는. 이 종이 사람들한테, 주님의 종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장관이 왜 종이에요? 우리 공무원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Public Servant. 공공의 복. 종이란 뜻이죠. 그, 미니스터는 공무원이란 의미에서 종이란 뜻이야. 그 종들 중에 왕초종 이게 뭐예요? 프라임 미니스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 종 중에 최고의 종, 우두머리 종, 그렇죠? 왕거지 이런 의미가 프라임 미니스터인데 이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거라서 비아냥 거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알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Disarmament, arm, 팔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무기라는 의미도 있죠. Disarm, disarmament, 그렇죠? 무장 해제시키다. 이 단어 중요하죠. Disarming, disarming. 저 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녀는 disarming face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disarming expression을 얼굴에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 뭐라고 그래요? 직역하죠. 그녀 얼굴은 무장 해제시키는 얼굴이야. 그녀는 무장 얼굴 해제시키는 표정을 띄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여자예요? 얼굴이 무기구나. 강도니 막칼 가지고 총 가지고 오다가 얼굴 보니 무기를 다 버리고 항복할게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Disarming. 무슨 뜻이죠? 경계심을 풀게 하는. 그쵸?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이에요. 그쵸? 제가 설마 나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 내가 무장을 느슨하게 할수 있게 만드는 순박하고 착한 게 Disarming이죠? 이게 상대방을 무장시키는 얼굴, 무장해제시키는 얼굴. 그쵸? 그 뜻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son, son, son 이렇게 되는데 이게 separate, 분리시키는 건데요. discern, 그렇죠? 분별하다, 식별하다. 그래서 discerning,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분별력 있는, 식별력 있는. discern, 그렇죠? discriminate라는 뜻이에요. separate, son. 됐어요? 이 son에 관련된 단어는 여러분들이 또알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separate에 뜰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요. 단어들이 뜻이 변합니다. discern. 나중에 보면 이게 discrete 뭐 이런 걸로 변하는데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단어 볼게요. discordant의 cord요. 이것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요. cord, card, core, cuore 이렇게까지 했었죠. cord가 심장이에요. 그 상황 나오면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요. discord, discordant.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똑같은 거 뭐라고 했어요? 동의하는 거 조화? concord. 그렇죠? 그 다음에 accord, 마음을 주는 거. 코디얼이라는 단어가 있죠? 진심 어린, 마음을 주는 코디얼이. 그쵸? 그 다음에 핵심부, 심장 뭐라고 했어? 코어. 코어. 뉴 코어 백화점 할때 코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기, 커리지. 그쵸?
생각납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서 버리는 거, discard, cardiograph, electrocardiograph, 심정계, card, 그렇죠? cardiology, 심장에 관한 학문, 심장학, card나 code가 다 무슨 의미다? 심장과 관련된 거다.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걸 설명하다가 이게서 봤는데 이게 원래 선 똑같은 어원이에요. separate. 요 모양이 크레 이게 선 이렇게 똑같은 어원입니다. 어원이요 두 개가.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discretion이라는 단어는 요 단어를 알아야 돼요. discrete, discrete. 요 단어하고 비슷한 게 discre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는 EET고 하나는 ET예요. 그런데 어원은 똑같습니다. 두 개가 다. 그렇죠? 위에 것도 분리된 거고 밑에도 분리된 건데 위에 거는 뭐예요? discrete. 사리 분별력이 있는 거야.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위에 있는 discrete고요. 밑에 있는 discrete는 물리적으로 진짜로 분리된 떨어진의 뜻이에요. 이건 분리된 떨어진. 밑에 나와 있죠? 여기요. 분리된 떨어진. 같은 어원이라고요. 두 개가. 이 단어하고 이 단어. 이해가 무슨 말인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재밌는 게 이게 분별 있고 신중 아닌데 discretion이라고 해서 요거의 명성이 얘예요. 요거의 명사이겠는데 저 디스크레션은 분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써요? 자유, 자유재량, 그쵸? 이런 의미를, 참작 이런 의미를 써요. 그러면 왜 이 분별력 있는 게 자유재량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을까요? 관련 없는 것 같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요, 회사 사장이에요.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그쵸? 신입사원을 뽑아서 뭐라고 했죠? 야,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일 좀 해봐. 그래서 신입사원이 일을 잘해요. 근데 딱 며칠 시켜보니까 어때요? 시킨데도 아주 잘해요. 근데 일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얘가 회사에 도움되는 일, 안 되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분별 능력이 있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사장이 뭐라 그래요? 앞으로 너는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무조건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아니면은, 야, 너 일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은 네 선에서 해결해도 되겠다라고 걔한테 임무를 맡겨버립니까? 그쵸?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애에게 임무를 맡겨버리죠? 왜? 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애니까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에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 이 자유재량권이라는 의미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레션은요, 자유재량,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이게 훨씬 더 잘 나오고요. 됐죠? 중요합니다. 이거 구별하면서 이거에서 자유재량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리트의 명상은 디스크레펀스예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그렇죠? 상의, 하름, 디스크레션, 디스크레펀스. 오케이. 기억나야 됩니다. 지금도 자꾸 저한테 자극하지 마세요. 그렇죠? 얘기하세요. Discursive. Precursor. 뭐라고 그랬었죠? 남들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들. 선구자. Cursory. 달려가면서 하는 대충대충의. 야, 글씨가 달려가네. Cursive. 뭐였었죠? 필기체의. 해서체의. Curl. 시골에서 물지 못하고 짓기만 하는 게 뛰어다니면서 똥개. 그렇죠? 했어요. 인커. 유발. 리커. 재발. 커리큘럼, 그쵸? 다 했었죠? C-U-R, current, 그쵸? 그 다음에 dispatch. patch는 원래 pad, 발, P-E-D, 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발을 멀리 보내는 것. 그래서 파견하다, 급파하다. 근데 파견하다, 급파하다 해서요. 빨리 어떤 일을 해치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쵸? 어떤 걸 빨리, 발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해치우다. 그리고 이 3번 뜻도 중요한데 죽이다. 왜? 한국말 똑같지 않아요? 야, 정수, 자꾸 그러면 너 보내버리는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내버리는 게, 그쵸? 그쵸? 아주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이라는 의미도 있는 게 디스패치입니다. 그쵸? 급파, 곱송, 살해. 또, 피, 패치나, 이 패치라는 단어도 재밌는 게, 이 패치가 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패치만 쓰면 무슨 의미 있어요? 붙이는 거 패치라고 그러죠? 패치요. 근데 이 패치가 얼루, 항상 영어는 한국으로 먼저 오지 않았어요. 얼루 먼저 갔죠? 일본으로 먼저 가요. 일본으로 영어 가면 발음이 사라지면서 말이 늘어져요. 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일본으로 영어 가서 발음이 늘어져가지고 오면 그게 한국으로 오면서 어때요? 갑자기, 그렇죠? 합쳐지면서 경음화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파츠가 일본에 가면 파츠, 파츠 됐으네? 파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파츠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파스가 되죠. 그래서 몸에 바르는 파스. 그렇죠? 원래 패치예요, 붙이는. 근데 파츠가 됐다가 파스가 돼요. 그렇죠?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뭐는요.
물파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파스는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패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pedestrian, 걸어다니는 보행자. 발을 안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방해하다. 누가 지나가는데 발을 안쪽으로 걸어놓으면 방해하다. expedite, 빠르게 발을 내밀게 만드는 거니까는 촉진시키라는 의미도 있고요. 신속히 처리하는 거고요. expedite가 나중에 이게 되면 뭐가 되죠? 멀리 발을 가는 거. 멀리 발을 한번 내보내는 거. expedition, 촉진 말고 어떤 의미도 있어요? 자, 탐험, 원정 이런 의미도 expedition이란 말로 많이 쓰죠. 됐어요? 괜찮죠? PD 이거 말고도 뭐 발로 밟는 거뭐 있어요? 패더, 그렇죠? 발로 밟는 페데스털, 발판, 그렇죠? 발이 100개인 애가 뭐죠? 센티, 센티가 100이잖아요. 센티피드 그 뭐야? 지네. 또 어느 학생도 지네가 진짜 발이 100개인 줄 알고 있는데 열나 많다는 뜻으로 지네죠. 만화가 캐릭터 나오면 어때요? 밥 먹으러 갈때 항상 친구들 밥 먹을 때 신발끈 풀다 끝나고 풀다 보면 애들 밥 먹으러 가면 또 신발끈 묶고 이게 지네죠. 발이 무지 많이 달라서요. 그렇죠? 발이 2개인 애가 바이피드, 이 종류. 인간은 보통 많이 얘기할 때 쓰고요. 발이 3개인 게 트라이팟, 삼각대. 나중에 이게 PD가 퍼드도 변해요. 옥토퍼스, 발이 8개인 애. 문어. 그렇죠? PD, 무슨 말이라고요? 발. 손이 아프면 뭘, 무슨 약을 발라요? 매니큐어를 발라요. 발이 아프면요? 페디큐어. 그렇죠? 발 치료. 원래 매니큐어는 손 치료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페어. 그렇죠? 드라이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드라이브 할때 운전하다 하지 말고 밀어붙이자. 그러면 디스펠은요, 여기저기로 분산시키고 흩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다, 쫓아버리다, 없애버리다, 다 분산시켜버리는 겁니다. 디스펠. 그럼 프로펠은요, 아까 프로가 뭐예요? 앞으로. 어떤 걸 앞으로 밀어요? 추진하다, 앞으로 가게 하다. 그래서 비행기를 앞으로 가게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행기 추진기를 프로펠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컴펠, 싫다는데 강제로 함께 가지, 강요하다. 안 간다는데 강제로 들어가기에 뭐 있어요? 임페어 이것도 강요하는 거죠. 임페어 그렇죠? 그래서 강제적인 compulsory, 강제적인 의무적인 obligatory, mandatory. 이거 말고요. 나한테 오는 걸 뒤로 물리치는 거 뭐죠? 했었잖아요. 혐오감이 들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 repel. 그래서 repellent가 바르는 목약도 있고 뭐또 있었어요. 그쵸? 기도 이런 것도 있었죠. 기도 수질 관리 유형 기도요. 그렇죠? 자리 없습니다. 이런 식의 repel이라고 했었죠. 페어 기억나요? 안 나요? 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럽트요. 럽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디스럽트는요, 깨진 게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니까는 분산, 분열되다, 분산하다, 붕괴되다. 그렇죠? 디스럽트 괜찮네요. 근데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에브럽트. 갑자기 있는데 앞에 있는 유리병이 펑 깨져.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이게 왜 깨져? 이렇게 얘기하죠. 갑작스러운. 갑자기 앞에 있는 게펑 깨지면은 놀리잖아요. 에브럽트. 그 다음에 커럽트는요, 둘다 깨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둘다 깨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둘다 박살납니까? 서로요. 뇌물 주고 받으면 둘다 깨지죠. 그러니까 누구를 박살내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뇌물을 주세요. 그리고 신고해 버려요. 그럼 둘다 박살납니다. 그렇죠? 둘다 박살나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뇌물 주고 받으면 저둘다 박살나는 경우 되게 많이 보죠. 옛날에 되게 심했다는데 그래도 요즘에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나요? 좋아졌나요? 안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 그 뭐예요? 그 심지어 교통경찰들도 왔대요. 그렇죠? 차 잡아가지고 그렇죠? 면허증 뒤에다 이렇게 딱 10,000원 넣어서 주면은 봐주고 안 봐주면은 그렇죠? 막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엔 그렇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옛날엔 그랬대요.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경찰이 차를 잡아서 세우면은요, 그 의사표시 한 대입니다. 달래는 건지 어떻게 해요? 운전자 옆에 와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조수석 옆으로 창문 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운전석 옆으로 쓰는 건 지나가는 차들이 보죠. 조수석 옆으로 와서 쓴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 조수석 옆에서 창문 내리세요. 이거는 달라는 거래요. 그래서 조수석 옆으로. 그렇죠? 요즘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Bankrupt요. 내가 은행에 계좌를 넣었는데 계좌가 다 깨져서 돈이 안 나오네요. 파산한, 도산한. Bankrupt죠. 또 럽트가 있는 건 뭐랄까? 이럽트. 이를 붙여요. 이럽트. 깨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분출하다. 그렇죠? 또 럽트가 뭐 있어요? 둘이 대화하는데 사이에 껴서 대화를 깨뜨려요. 뭐라 그러죠? Interrupt. 방해하다, 간섭하다, 대화를 중지시키다. 이게 Interrupt죠. 그렇죠? Rupture. 파편. 그렇죠? Rupture. 이런 단어들이 Rupture가 뭐다? 깨뜨리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Dissuade 할때 Swerve, Swerve. 이게
부드럽게 충고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애 뜻이에요. 원래 수아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드럽게 말로 디스,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도록 선뜻하다, 단념시키다. 그래서 보통 이 dissuade 다음에 뭐가 나와요? dissuade somebody from ing. from ing. 그래서 dissuade, 누구누구로 하여금 못하게 만들다. dissuade from을 많이 씁니다. 설득하는 건 persuade to를 많이 쓰고요. 그쵸? somebody to. 그 다음에 disseminate라는 단어에, 그쵸? simon. 이 simon이 원래 여러분 simon 이렇게 쓰면 이게 정액, 정자 또는 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isseminate는 씨앗을 여기저기 흩어뿌리는 거. 그쵸? 씨 뿌리다 이런 뜻이죠. 씨를 뿌리다, 퍼뜨리다, disseminate. inseminate는요, 어디에다가 씨앗을 넣는 거니까는 수정시키다. 수정시키다. simon 무슨 뜻이요? 정액, 정자, 씨 이런 뜻이에요. simon. 됐죠? 근데 disseminate라는 단어 여기 나온 것처럼 의견을, 사상을 퍼뜨리다 해서 propagate, 그렇죠? 선전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했었죠. scent하고 sense, 뭐라고 그랬어요? sense나 scent, 느낌, feel. 그러면 dissent는요, 나는 너랑 의견이 달라, 의견을 반대하다, dissent. assent는 같아, 동의하다. 이거 동의어가 뭐였었죠? consent, 이것도 동의하는 거였었죠? assent 말고 consent도요. sentine, 누가 오는지 느끼는 애, 보초. 다 동의 뭐 있었죠? sentry. 이것도 보초였었죠. 그 다음에요. 미리 어떤 일이 있을지 느끼는 거. presentment. 예감 전조. presentment가 예감 전조였었죠. 이거 말고 sent에 관련돼서 여러분, sent가 느낌인 거 뭐 있어요? sentimental. 이런 것도 있었고. 또요. regent. 다시 느낌 어때요? 열받죠? 분노. regent. 또요. 우리가 sense, sensible, sensuous. 이런 것, sense에 관련된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쵸? 센스에 관련된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똑같은 걸 뭐라고 그러죠? 콘센서스. 이게 만장일치, 만장일치가 아니고 여론, 총의 이렇게 있었죠? 대중의 생각. 이런 의미의 콘센서스라는 단어도 같이 봤었던 것 같네요. 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쵸? 필요하신 분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